안녕하세요. 네이버 스타캐스트 여러분, 슈퍼주니어의 규현 이문세 선배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꼬셔서 이번에 제 새 음반에 규현 씨하고 듀엣곡 한 곡 넣었어요. 뭐 세상이 벌써 발칵 뒤집혔더군요. 아, 이미 좀 뒤집혀서 다시 돌려놓기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제가 13년 만에 새 앨범, 15번째 앨범 뉴 디렉션이죠? 네, 뉴 디렉션 앨범 나오게 됐고, 그게 이제 4월 7일 0시를 기해서 제 노래들이 쫙 세상에, 전 세계에 공개가 됐는데, 아, 규현 씨 역할이 너무 커서 정말 줄세우기 하시겠네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 죽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게다가 우리 생방송 이제 쇼케이스 할 때도 또 그때 스케줄이 많아야 될 텐데. 제가 바쁜 시간 쪼개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요? 예.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거 빼주세요. 그거. 아, 그거 멀리 갔구나. 4월 7일 네. 뉴 디렉션이 세상에 이제 빛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고요. 저는 단언컨대, 정말 단언컨대, 이번에 나온 앨범 가운데 그녀가 온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 제가 쓴 곡이긴 하지만 규현이가 훨씬 돋보이는, 더 예뻐서 미치실 거예요. 예. 그 노래를 기대해 주세요. 앞보기로 그럼 살짝 부탁드릴까요? 자신 있어요? 자신은 없지만 한번. 나는 멜로디인데 그녀가 온다 이건데요. 원, 투, 쓰리. 그녀가 원, 투, 쓰리. 그녀가 온다. 그녀가 예, 그걸로 할게요. 원, 투, 쓰리. 그녀가 온다. 사, 그만. 네, 그만해야겠죠. 네, 네이버 아니, 뉴 네이버 우리 뉴캐스트 여러분. 스타캐스트입니다. 뉴캐브 뉴 디렉션 스타 예. 네, 스타캐스트 여러분, 4월 7일 0시에 제 음악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의 규현 이문세 선배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